식사 얼마 안 남았어. 뭔데 이거? 고기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집에 가서 드세요. 왜? 왜요? 맛있는. 내가 왜? 와, 표정 봐. 내가 왜? 보통 설거지는 누가 해? 이제 요리한 사람 말고 이제 요리 안 한 사람 저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요리할 때 이렇게 많이 벌리는 사람은 되게 굉장히 혐오해요, 제가. 아니, 혜윤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금 하고 싸우네. 오늘은 일 못하겠다. 아, 배불러. 근데 너네 비행기표 언제로 예약했어? 날짜 확실히 정했어? 네. 좋겠네, 너네 먼저 한국 가고. 아니요. 마음이 편치 않죠. 광대가 여기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서울 생활 처음 하는 건가? 네, 서울 처음 살아봐요. 이제 가서 집도 구하고 해야죠. 내가 많이 알려줄게. 난 서울 사람이거든. 진짜 서울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 생긴 거 말고. 가서 내가. 논란이 많겠는데. 어, 왜요? 여기 집 빼면 짐들은 언제 다 옮길 거야? 일단은 뭐 공용 짐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둘 거라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쯤에 남성분들의 좀 도움과 받아야 돼서 다음 주 화요일? 아, 그래? 남자들이 도와준대? 아, 의견 의견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견은. 아, 그래? 통보. 그냥 명령? 네, 명령. 중구님, 찬영쿤, 종민님 이렇게. 옆집형은? 옆집형은 그럼 너네 짐은 다 쌌어? 일단 개인 짐은 안 쌌는데 여기서 이제 싸서 한국에다 택배를 보내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 짐 많지 되게? 네, 옷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 1년 넘게 있었잖아 너네. 전 1년 6개월. 1년 6개월 벌써? 엄청 오래됐다. 혜훈이는 1년? 네, 저는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래? 거의 1년 네. 됐네? 와, 그래, 짐이 엄청 많겠다. 엄청 많아요. 이번에 거의 다 한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웬만하면은 일단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국으로 다 옮기고. 언니 짐이 많은데요? 이제 싸야 돼가지고 집이 좀 덜. 야, 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여기 사람 사는 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 맞아.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이 상자? 아, 이거 미리 구해서 샀어요. 아니, 저 어디서 이런 거 미리 어디서 이렇게 다 구하는 거야? 그 약간 단톡방 같은 데서나 이것만 판매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플라스틱이야? 네네네. 아, 플라스틱 상자구나. 그래서 한국에 배송하려고 미리 구해서 소연이도 이걸로. 왜, 불 칠 줄 알아?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죠. 원래 약간 이빨로 끊는다던데. 이빨 나가. 그러네.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업체에다 해서 베트남으로 픽업 오시면 이제 물건을 한국으로 또 보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캐리어에 들고 가려고요. 그 짐이 다 돼? 아, 버릴 거 많이 버릴라. 여기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제 옷 보고 그래요? 아니, 너 원래 이렇게 옷 잘 안 빨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아니, 걸어놨다가 이거 다시 꺼내 입지? 이거 빨아놓은 거예요. 향수만 뿌리고. 아니, 옷걸이가 없어. 어, 아, 나랑 비슷한데? 느낌 아니까. 알죠. 그지만 저거는 빨아서 이제 널려. 빨아놓은 거 맞아? 네, 그럼요. 맡아보실래요? 아. 제 침대에 굉장히 편하게 앉아 계시네요. 이거 실은 내 침대야. 내가 사. 야, 한이야. 에? 이제 요렇게 묶어. 요렇게 붙여야지. 요렇게. 아, 진짜요? 같은 데만 계속 붙이면 의미 없잖아. 이렇게요? 그치.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제가 이게 처음을 하는 것 같지만 처음 하는 거 맞아요. 됐어? 네.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돼. 아이고, 미안. 니 안에 뭐 담아갈 거야? 니 안에 옷이랑 이런 입지도 않는 거 왜 들고 와서 왜 다시 또 들고 간대 한국에? 한 번도 입지도 않을 거 들고 와서. 어? 제가 또 낮에 의상과 밤에 의상이 또 다르거든요. 밤에? 또 여행 의상이 다르고. 또 밤에 친구도 없는데 어딜 나가 맨날. 또 있잖아요. 그 피서지에서 이제 해변에서 입었을 때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없잖아요. 결혼식. 결혼식? 결혼식. 그리고 이제 약간 혼자. 아, 이거 유미 결혼식 때 입은 옷인가? 맞아요. 아. 근데 지금 못 입어요.
왜? 살 쪄서? 살이 여기 소세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주말에 막 브런치 카페 이런 데 가고 싶을 때 루프탑 바에서 야 루프탑 바도 이런 옷 입고 가면 안 보내줘. 아 그래요? 아 다른 옷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 어머 제 팬츠 보셨어요? 어? 제 팬츠 보셨어요? 아니 나 진짜 안 봤는데. 왜 보세요? 뭘 나 안 봤는데 뭐 어떻게? 너 옷 은근히 많다. 그러니까 근데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대표님도 한 번도 안 입는 거 있죠? 많지. 이제 이런 거 한국 가서 겨울에 니트 조끼 입고. 언니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한 두 번 입었어. 이거 나한테 관심이 없네. 아 이거는 또 이제 레스토랑 같은 거 갈 때. 일단은 상의랑 원피스 이겼는데 비번 모르는 거 아니지? 아무도 보여주지 않겠다. 어? 절대 혼자 가지 않겠다. 어? 큰일 났다 너. 어? 어? 어 됐다. 와 진짜 야 근데 가방이 되게 작다. 작아요? 응. 대형 사이즈는 아니잖아. 중형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왜 이건 준비 안 했대? 박스면 될 줄 알았죠. 근데 갖고 갈 수 있는 거 갖고 가고 나머지는 놔두고 아, 가. 캐리어 하나 또 있어요. 저 위에. 저긴 이제 장비 챙겨갈 거. 카메라랑 제 개인 장비. 하냐 머리 쳐봐. 왜요? 와 진짜 왜 자꾸 데리고 봐요. 네가 열었잖아. 아니 그렇죠. 언니 니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좀 니트 성애자야. 한참 부족하겠는데요? 괜찮아. 아, 죄송한데 발 좀 치워주시겠어요? 버릴 건 버리고. 한이는 집이 어디야? 집이요? 응. 저 동대문구. 아니 거기 이제 쫓겨난 집이고. 너 앞으로 살 집. 살 집? 없어요. 서울역에 있을게요. 이거는 살 빠지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너도 느꼈지. 방금 너도 느꼈지. 아니 안 될 거라는 느낌. 아니 이건 과감하게 버리고. 근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없어요. 여기서 너무 약간 보통은 3개월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했으니까. 아쉬움과 미련 따위 없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나중에 다시 안 올 생각이야? 아 와야죠. 왜? 일 때문에 와야겠죠. 아 근데 베트남은 코로나 풀리고 한번 와보고 싶긴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너네 거의 여행 간 적 없지? 그죠. 그러니까 가도 간다 해도 그냥 다 마스크 쓰고 똑같이 여행하는 분위기가 안 났죠? 그래서 여기 코로나 풀리면은 사람들 되게 많이 여행 온다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한이야. 네? 너 이거 들고 갈 거지? 데오드란트 꼭 챙겨자. 아 이건 필수죠. 아, 한번 발라드려. 너 혹시나 까먹고 갈까봐 내가 찾아줬다. 에이 아침마다 쓰는 건데. 아, 어이 뭐 분노에서 설거지인데. 아 그럼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코팅이 벗겨지거든요. 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물 겹치겠다 야. 와 우리 집에서 과일을 먹다니. 너네 원래 과일 좋아해? 좋아하는데 약간 잘 안 사 먹게 되죠. 한국 가면 100도 나오잖아 지금 그지? 그래요? 아닌가? 맛있겠다. 여름에 100도 나오는 거 아니야? 한 이맘때쯤 나오는 거 같기는 해요. 미리 가서 100도 좀 확보해놔. 우리끼리 먹자. 어때요? 괜찮아. 제가 어제 자전거 타고 가서 수박 들고 왔는데. 어제 마트 가서 사온 거야? 그것 때문에 기어 조정을 잘 못해가지고 갑자기 알죠? 한번 봤는데 진짜 엄청 무거운 거. 그 상태로 다리를 건너는데 와 이거 못 가겠다. 소연이한테 소연아 못 가겠어. 근데 그냥 저 멀리 갔어. 오늘 베트남 수박이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한국 수박이 좀 더 맛있지 않아요? 다 맛있지. 한국 수박이 훨씬 맛있지. 한국 수박 맛있죠. 아니 근데 베트남 수박은 좀 싱거워. 맞아. 그지? 아, 네. 안 싱거워 이거? 그런 싱겁네요. 그 솔직히 한국에서 수박 안 먹어봤지? 과일 아예 안 먹어본 사람 같은데. 한국을 처음 가봐요. 너 비자 받았어?
불법 체류 안 된다. 비자 같이 신청 중이에요, 지금 릴리랑.